헌법 제72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여기서도 한번 외, 국, 통, 안 이렇게 두 문자 한번 따보세요. 그래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중요정책 국민투표, 먼저 국민투표권의 의의부터 보실게요.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투표권의 종류에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헌법 제72조, 외, 국, 통, 안, 위에 관한 중요정책,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재량으로, 임의적. 그래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 2항의 두 가지 국민투표제가 있다. 그래서 전자는 대통령의 재량상 붙일 수 있다. 반면 후자, 헌법 제130조 2항의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필요적 절차죠. 그래서 헌법 제72조의 외국통안, 국민투표 부의제는 대통령의 임의적 국민투표제이지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필요적 국민투표제이다. 그래서 연혁 보시면은 이제 연혁에서는 2차 개헌에 처음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차 개헌, 1954년 주권제약 또는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고 하여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했어요. 2차 개헌. 그러다가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가 현행헌법과 같이 외국통안 이렇게 된 게 50헌법부터예요. 그래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을 여기에 비해서 구체화한 거죠. 그래서 외, 국, 통, 안. 중요 정책 국민투표의 대상, 외국 통안, 중요 정책. 그렇지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면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그 밖의 정책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그냥 예시적 규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히죠. 그 다음에 법률안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허용되는지와 관련된 이제 학술 대립이 있어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위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학설이 막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수의 견해는 법률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뭐 외교상, 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 국민투표를 이렇게 던져버리면 대의제를 해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 허용이 안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신임 국민투표, 나를 신임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책을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신임을 막 물으려고 막 했었죠. 근데 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요 판례가 중요해요.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정족수, 헌법이나 국민투표법의 그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까 필수적 국민투표 제도인 헌법 130조 2항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조항에는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그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로 보통 세 가지를 넣는데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 우리가 지금 방금 봤었죠. 그래서 아까 최초로 채택된 게 아까 2차 1954년. 그 다음에 상공헌법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최초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5차 개헌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최초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연혁.
그다음에 국민 발안이란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일단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2차 개헌에서 국민 발안권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안제를 채택했는데,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의 제안을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찬성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 발안권은 40, 유신헌법이죠. 7차 개헌에서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가 이거를 이렇게 막 외우더라고요. 발, 2, 3, 4, 5, 6. 발이 3, 4, 5, 6. 발이 3, 4, 5, 6. 막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근데, 아, 유치하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외워져요. 국민 발안이 있었던 기간이 2차부터 7차 전까지죠. 그래서 발이 3, 4, 5, 6. 발이 3, 4, 5, 6. 국민 발안, 발이 3, 4, 5, 6. 2, 3, 4, 5, 6. 2차, 3차, 4차, 5차, 6차 개헌에 국민 발안권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접 민주정치 요소로서 국민 소환권은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채택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아까 임의적 재량적이라고 그랬죠? 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해 이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특정의 국가 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정책을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 그다음에 410페이지, 선거하고 국민투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자, 선거권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죠. 그래서 참정권 쪽에 가서서 이렇게 보시면은 간접적인 참정권, 이렇게 직접적인 참정권에서 간접적인 참정권에서 선거권하고 공무단위권을 이렇게 규정해놓고, 그다음에 국민투표권은 아까 직접적인 참정권, 그쪽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는 중요한 게 인물에 관한 결정이죠. 그다음에 국민투표는 사안에 관한 결정.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411페이지. 아까 나왔죠?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의 위헌성과 관련돼서, 헌법 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 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선거하고 국민투표를 비교해서 보신 거를 참조해서 같이 보시고,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을 실현하고 수행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제안하는 것은 헌법을 실현하고 수행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형태로 물어야지 국민투표의 형태로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상 헌법 제72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